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렸을 때는 인형 같았는데 나이 들면서 흑화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 젊었을 때에는 이쁜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동안형으로 더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면서 콧구멍이 보인다는 저의 관상성형 유튜브 쇼츠 동영상에 이와 같이 노화로 인해 코끝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처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중력 방향과 반대로 코가 들려서 콧구멍이 보이는 게 노화인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자료를 준비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길 박 원장님 소개로 코성형 상담 신청하는 레어리입니다. 직업이 연출가라 사진 찍을 일이 많이 있는데, 코끝이 외부리 코처럼 끝에 부분이 내려갔는데, 살짝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끝이 크기도 하고, 내려가서 인상이 둔해 보이는데, 수술로 교정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코끝 수술과 관련해서 혹시 수술 회복 후에 코를 자유롭게 만져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탈리 우드의 짧은 코와 긴 코를 가진 오른쪽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얼굴을 보시겠는데요. 이두 분의 얼굴을 아신다면 최소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이시겠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른쪽 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코끝이 처지는 모양이겠고요. 왼쪽의 경우는 인중이 긴 것이 꼭 정면 콧구멍이 그 보이는 얼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얼굴형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코끝이 다 처지는 게 아니라, 왼쪽과 같이 코끝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얼굴 비율이 있고, 오른쪽과 같이 젊었을 때에도 코 길이가 이 정도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끝이 처지고 길어지면서 이와 같이 말코, 용코 모양으로 변하는 얼굴 비율도 있는데요. 왼쪽과 같은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콧구멍이 보이는 이유는, 하얀 사각형의 중안부는 코 길이 더하기 인중 길이인데, 인중이 긴 얼굴에서 인중이 더 내려가다 보면 위쪽 인중에 붙어 있는 콧날개를 잡고 내려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과 같이 밤색의 콧등 길이보다 아래쪽 주황색 화살표의 코 밑변의 길이가 짧을 경우엔 이와 같이 웃는 표정을 지을 경우 윗입술과 인중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밤색 길이보다 주황색 길이가 더욱 짧아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표정이 30년, 40년, 50년이 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이러한 코 모양이 되게 되는데, 이에 분석은 밤색의 콧등 길이보다 주황색의 코 밑변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왼쪽과 같은 얼굴은 밤색의 콧등 길이보다 콧날개가 붙어 있는 주황색의 코 밑변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이므로 인중을 위로 올리는 웃는 표정을 꾸준히 연습하고 유지함으로써 콧날개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표정 근육 운동이 오른쪽 여성에서의 코끝이 길어지는 동작과 같은 표정이 되므로 인중을 위로 올리는 표정이 성형하지 않고 정면 콧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인 얼굴형이 볼록형으로 코의 형태도 전체 얼굴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형상인데요. 즉, 전체적인 얼굴형도 볼록형, 코의 모양도 볼록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의 원인은 콧등뼈가 잘 발달하여 있는 반면에 코끝 연골 받침이 약하여 코끼둥이 무릎 꿇려지는 것과 같이 핑크색 화살표 부분에서 접혀지면서 비주한몰과 함께 코끝이 주저앉아 생긴 형태입니다. 즉, 밤색 화살표에 매부리 코가 튀어나오면 나올수록 상대적으로 코끝이 더 처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의 교정은 볼록형의 콧등을 반대 방향으로, 즉, 오목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매부리 코 뼈를 살짝 낮춰주면서 함몰된 비주를 조금 내려 빼주고
코끝을 올려주어야 콧등 라인이 오목형, 그러니까 벗은발형이나 아니면 최소한 일직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함몰된 비주, 그러니까 코 기둥이 함몰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내리게 하게 되면은 인중이 저절로 길어지게 되므로 인중 길이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고 비주 내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30년, 40년간의 얼굴 표정 근육 운동으로 인하여 인중이 길어지면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타입과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끝이 처지게 되면서 콧구멍이 닫혀서 답답하고 처진 얼굴형이 되는 얼굴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는 태어난 날은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가는 날은 서로들 상의한 것처럼 50년간, 60년간 A 근육을 많이 쓰는 경우, B 근육을 많이 쓰는 타입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의 코 모양이 되므로 각자 얼굴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